오늘 첫 소식 통영에서 왔습니다. 일렬로 쭉 늘어선 학생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영과 스웨이든 미국 두 사람들의 체인지입니다. 화이팅! 한 번만 더. 통영과 스웨이든 미국 두 사람들의 체인지입니다. 화이팅! 9호 좋고, 포부 좋고, 1급수 사람들 누구십니까? 1급수 사람들은 통영고등학교에 있는 고정동아리입니다. 1급수처럼 맑고 깨끗한 통영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회원들은 약 30명 가까이 있는데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쓰레기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왔었는데요. 계속해서 치워도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시민 캠페인을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 캠페인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사진전이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반복되는 해안 쓰레기. 1급수 사람들의 사진전은 통영시 용남면 신촌마을 바닷가 4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사진전은 강관 문화마당에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습니다. 통영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어느 대학생 형님은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서 순대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들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들처럼 쓰레기 정화 활동을 해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1급수 사람들은 통영시에 바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두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는 매일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용남면이 시골이라 그런지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머지 6일은 쓰레기가 길바닥에 널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 해양 쓰레기가 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꼭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물어뜯어 길바닥에 날리거나 해양 쓰레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헬리어스도 통영바다 지킴이들의 왕성한 활동, 여러분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원 소식입니다.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어요. 경남에서 경남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남의 여성 인구는 16만 7천여 명. 경남 여성대회는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찾고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나 뭐 일자리 문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참 극심한 상황인데요. 세상의 그 절반이 여성이고요. 우리 경남도의 여성들이 절반인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상남도는 또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단체들이 앞장서겠지만 많은 여성들도 좀 함께하고 또 여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아내, 누나를 바라보는 이 남성들도 또한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같이 함께해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부터 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되게 바랍니다. 이어서 파동 소식입니다. 지난 3일 하동 궁항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공무원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폭력 예방은
학교 만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 동참해야 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이 명예 경찰이 되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친구들과 동생들을 잘 도와주고 학교의 주인으로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시니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항상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학교, 우리 궁안초등학교 화이팅! 이번에는 창원으로 갑니다. 내일부터 창동예술촌과 부림창작공예촌이 특별한 박람회를 엽니다. 이름하여 2016 DIY 핸드메이드 박람회. 오는 일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오픈마켓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패션 소품부터 유리, 목공예, 한지, 도자기 등 다양한 공예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봄꽃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벚꽃 소식이 왔습니다. 올봄 우리 지역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4-5일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통영을 시작으로 진해 여자촌은 27일, 하동상계사 심리벚꽃은 29일쯤 피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한편 하동섬진강변을 따라 하동읍에서 화계장터로 이어지는 19번 국도변 벚꽃은 어제 기준 50%가 개화했고요. 다음 주 주말쯤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꽃비 맞으며 올해도 예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꽃보다 뉴스 알랑가 몰라였습니다.